안녕하세요. 시네12 이화정 기자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작품은 윤가은 감독의 우리 집입니다. 오 예쁘다. 오빠 예뻐. 잘 어울려. 5학년 하나의 집. 부모님은 맨날 다투기 바쁩니다. 단란했던 때처럼 여행만 가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하나의 마음을 알 리 없는 엄마도 아빠도 오빠도 모두 바쁘다. 나 몰라라 합니다. 그러던 중 하나는 마트에서 3학년 유미와 유진 자매를 만나고 친해집니다. 우리 집은 왜 이럴까 하던 하나는 집안 사정으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데다 밀린 월세로 이사가게 될 처지인 유미의 상황이 남일 같지 않았던 거죠. 하나는 유미 자매를 언니처럼 보살펴주고 유미는 그런 하나를 의지하며 서로 위안을 얻습니다. 아이들 마음이야 어찌됐던 현실의 문제는 그리 쉽게 풀리지 않는데요. 집주인의 최종 이사 통보에 급기야 소녀들은 유미의 부모님을 찾아 멀리 바다가 있는 지방으로 길을 나섭니다. 윤가은 감독이 돌아왔습니다. 우리들로 성장 영화의 기준점을 새롭게 제시한 감독이죠. 4학년 단짝 친구 선과 지아가 소원해지는 가정 속에서 차별과 소외가 공존하는 인간관계의 미세한 감정을 포착해낸 영화로 단순히 아이들의 세계가 아닌 어떻게 보면 어른들이 성장 과정에서 잊고 지냈던 우리가 모두 겪을 법한 일들을 이야기했던 감독인데요. 그런 생각거리들을 전해준 작품이라서 굉장히 호응을 얻었었죠. 우리 집은 윤가은 감독의 4년 만의 신작인데요. 저는 이 작품을 윤가은 동네 유니버스라는 말로 표현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연작의 느낌이 이번에는 강해졌습니다. 윤가은 감독이 우리 집을 만든다는 소식에 벌써부터 이거 농담일 수도 있는데 주변에서 다음 영화는 우리나라로 해서 남북 어린아이들의 이야기를 하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3부작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번 작품도 같은 감독, 같은 제작사, 촬영, 프로듀서, 미술, 음악까지 거의 모든 키스텝이 우리들이랑 같은 영화인들로 구성이 되는 건 거죠. 아예 이제 그 좀 약간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자라는 그 느낌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서일 수도 있는데 우리들이랑 같이 촬영했던 동네에서 또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카메오들이 많이 출연을 하는데요. 우리들의 출연했던 배우들의 모습을 모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와 유진이 돌아다니는 그 동네에 보면 우리들에서 있었던 지아가 하나가 되는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을 하고 선의 집은 분식집을 하고 있어서 아이들이 이제 떡볶이를 먹기도 합니다. 또 보라는 이 깜짝 놀랄인 하나 오빠의 여자친구로 등장을 하기도 해서 아마 우리들을 좋아하셨던 분들은 이런 이제 그 숨어있는 카메오들을 발견을 하면은 굉장히 또 영화를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가 굉장히 재밌는 지점은 이 둘, 하나와 유진 모두 어떻게 보면은 집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하나는 가족여행으로 집을 잠깐 떠나고 싶은 상태이고 또 이제 그 유진 같은 경우는 집이 6번, 7번 벌써 지금 아직 어린 나이인데도 이사를 많이 다녔기 때문에 집에 계속 있고 싶은, 이 집에 계속 살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한 명은 떠나고 싶고 한 명은 머무르고 싶은데 결론은 이 아이들 모두 자기가 살고 있는 집, 부모, 어떻게 보면은 뭐 형제 자매를 좀 지키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둘 다 공통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각자가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좀 힘들까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둘이 만나고 보니까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라 니네 집도 이랬구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 이해를 하고 도움을 주면서 이런 관계에서 친구라는 것이 탄생을 한다라는 건 거죠. 전 이 관계를 보면서 그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아무도 모른다가 많이 생각이 났었는데요. 아무도 모른다 같은 경우에 이제 엄마가 떠나고 자기 동생들이랑 살던 소년의 집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중학생 왕따 소녀,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왕따 소녀가 이 아이들을 보고 나서는 그 어른들은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나몰라라 하는 비정한 사회였는데 이 아이들을 돌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도 소외를 받는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마음을 더 이해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하나와 유미의 어떤 그 친구 관계도 비슷하게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기 때문에 생길 수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소외된 소녀들이 둘이 만나서 스탠바이미처럼 스탠바이미에 보면 이제 소년들이 같이 길을 떠나잖아요. 여기서는 소녀들이 손을 잡고 세 명이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소녀 모험 성장담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죠. 그래서 내 집이라는 데서 출발해서 결국에는 이 셋이 우리들의 집을 서로 이렇게 도움을 줘서 한번 제대로 한번 살려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길을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어른이 되면서는 굉장히 잊고 지냈던 감정들인데 전작 우리들에서도 윤가은 감독이 했던 방식을 보면은 저걸 다 잊어먹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디테일하게 지금 기억하고 있지? 하는 생각들을 어린아이의 눈높이에서 발견하고 그걸 시나리오로 옮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의 어린 시절의 눈높이에서 초라 껍데기처럼 잘못 만지면 바스러질 것 같은 그런 작고 연약한 마음들을 끄집어내서 시나리오로 완성을 해서 한 편의 영화로 완성한 영화가 우리 집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영화의 촬영 원칙이 이런 시나리오 그 아이들의 마음을 따라가는 것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촬영 원칙이 그 하나의 아이 레벨을 맞추자 이런 거였대요. 아이들의 키에 맞게 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그 아이들의 눈으로 보는 세상을 구현을 하는 건 거죠. 그래서 철저히 어린아이들의 시선으로 보는 세상이라는 이게 굉장히 이 영화의 중요한 핵심 사항으로 다가옵니다. 주연 배우를 비롯해서 사실은 이 영화에 나오는 몇몇의 이제 그 어른 성인을 빼고는 대부분이 초등학생 아니면 중학생이에요. 그래서 어린 배우들을 어떻게 디렉팅을 하고 이들한테서 어떤 연기를 끌어내느냐가 우리 집이라는 영화가 감독이 원했던 어떤 세계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 어린이 배우들이랑 호흡을 하지 못하거나 교감을 하지 못하면 이 영화의 완성도에 치명타가 됐었겠죠. 그래서 이미 뭐 윤가은 감독은 단편 콩나물의 그 김수환 배우를 발굴해낸 감독이기도 하고 어린 배우들에 있어서는 권위자? 감독님은 아마 권위자라는 말을 싫어하실 것 같은데 권위자라는 말이 딱 어울릴 정도로 모든 제작자들 아니면 또 이제 같은 동료 감독들도 윤가은 감독이 어떻게 어린이 연기를 디렉팅을 했을까 궁금해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어떤 비결이 있었을까 좀 여쭤봤었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재밌는 게 그 영화 이제 끝나고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어린이 연극놀이 전문가라는 크레딧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물어봤죠. 이분은 어떤 역할을 했던 거냐라고 했더니 아예 좀 오디션 들어가기 전부터 그분이 참여를 해서 같이 배우들이 같이 얘기를 할 수 있게 자연스럽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끌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시나리오까지 만들어내는 어떻게 보면 감독이 만든 대사나 장면이나 뭐 상황 연출을 떠나서 그 안에서도 진짜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말투로 대사를 하고 어떤 언어를 쓰는지를 그런 사전 준비를 통해서 만들어냈던 건 거죠. 전작의 우리들보다 단편부터 해왔던 그런 방식을 통해서 어린이 연기 디렉팅에 있어서는 진화했다? 이런 말이 딱 맞을 것 같아요. 배우들이 그래서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디션을 보러 들어가는데 보통 이제 오디션을 보러 들어가면 굉장히 긴장하고 들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 역을 맡은 김나은 배우가 오디션장 앞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앞에 오디션 보고 나오는 배우가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아. 오디션이 아닌 것 같아. 그냥 게임하는 것처럼 하고 그냥 들어갔다 나오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가더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지? 나도 오디션을 봐봤는데 오디션 하면은 굉장히 이제 그 감독이나 아니면 제작자들이 막 이제 좀 약간은 좀 무서운 분위기에서 하게 되는데 되게 신기하다 하고 들어갔대요. 근데 들어갔는데 정말로 게임하는 것처럼 감독님이랑 그런
어떻게 보면은 친구에 가까울 정도로 대화를 나누다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도 이제 이 분위기에서 김남은 배우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행동을 하는 걸 보고 그 배우가 가진 천진함, 순진함 이런 것들을 하나의 연기에 반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혜린 배우 같은 경우에는 그 어린 유미 7살로 나오는데 이 배우는 오디션 볼 때 어땠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오디션 봤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오디션 봤는지 안 봤는지도 기억 못할 정도로 배우들한테는 이 현장이 자연스러운 그 과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사를 외우고 하는 것들은 아무래도 딱딱하게 나올 수 있고 그 외워야 된다라는 강박 때문에 오히려 연기를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좀 완벽하게 자신들의 언어로 바꿔서 얘기를 한다라고 보면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거기에 익숙해지면서 촬영을 하는 그 동안에는 너무 이렇게 대사 같은 대사는 오히려 이제는 못하게 됐대요. 그래서 감독님한테 오글거리는 대사는 못하겠어요 라고 배우들이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감독님이 제시한 어떤 대사 같은 경우에도 이런 단어나 문장 같은 거는 어린이들이 쓰지 않는데요 라고 자신들이 쓰지 않는데요 라고 얘기를 해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상호 이렇게 교감을 하면서 나온 언어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이 스토리 안에서 캐릭터들이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는지를 디렉팅 과정, 캐스팅 과정, 그리고 이제 대사를 쓰는 대본의 과정에서부터 철저하게 반영이 되고 설계가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영화를 만드는 과정 안에서의 이런 것들이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있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세팅 자체를 최대한 어린이 배우들에게 좀 맞춰서 하고 이걸 조심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보여서 그런 지점도 유의미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린이 배우들과 함께하는 성인 배우들에게 드리는 당부 이런 것들이 촬영 시작하기 전에 감독님 뿐만이 아니라 모든 현장에 오는 스태프들 그리고 연기를 하는 배우들에게까지 공유가 됐다고 합니다. 이 촬영 수칙이 8가지였는데 그 조항이 가령 이런 거예요. 어린이 배우들이랑 신체 접촉할 때 주의해야 할 점. 그리고 어린이 배우들 앞에서 언어 사용과 행동에 신경을 쓸 것. 칭찬을 할 때는 외적인 부분, 예쁘다, 뭐 귀엽다 이런 것들보다는 배우로서의 태도에 대해서 이 사람이 한 사람의 이제 현장에서 역할을 하는 롤을 하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을 해주는 태도. 그리고 이런 것들을 써내려 갔다기보다 이전에 이제 같이 작업한 스태프들이나 감독님들이 경험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반영을 해서 8가지 조항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9가지 조항이 없었는데 9가지 조항은 다음에는 좀 약간 어른들이 이걸 지키지 않았을 때는 벌칙을 좀 주는 감독님은 이제 그 엉덩이로 이름 쓰기 이런 것들을 만들면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해서 어린이 배우들에게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배우들이 어쨌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현장이 처음이었고 이것들을 이제 사전에 공유하면서 그 유진 역할을 했던 김시아 배우는 이런 마음들이 느껴져서 실제로 촬영을 할 때 훨씬 더 이렇게 진지하게 임하고 나도 존중받고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효과적인 어떻게 보면은 다른 현장에서도 이런 것들이 적용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부분입니다. 저는 이 영화의 제목이 굉장히 의미심장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 집 이라는 말이 저도 성인이지만 우리 가족이 살고 있는 집을 지칭을 할 때 자연스럽게 저는 지금 혼자 살고 있지 않지만 내 집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 집이라고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고 그게 언제부터였는지도 모르지만 지금까지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얘 아이들이 투닥투닥 집을 나가서 바닷가로 가고 뭐 이런 모험담 속에서 결국에 우리 집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어떤 의미를 되짚어보게 만드는 영화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윤가은 감독님도 이 영화를 처음 쓸 때부터 영화 연출하고
구상하고 만드는 과정 안에서 그런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들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이 좀 의미심장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도 어쩌면 각자의 자기의 집에 대해서는 서로 더 이해가 안 가고 왜 우리 집만 이럴까, 남의 집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게, 그래서 우리 집이 굉장히 미스테리한 게 우리 집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 정리할 수 없는 감정들이 이제 그 쌓여 있었는데 이렇게 아이들이랑 같이 집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시나리오에 반영을 하고 같이 촬영을 하고 나서는 성인이 된 감독도 자신의 집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그 정리를 하고 마음이 편해졌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이 영화 보시면 아이들의 집을 통해서 우리 집은 어떻게 하고 있지? 내지는 이제 어땠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생각들 아마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감독님이 본인이 느꼈던 감정들도 그런 것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영화에서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자 제가 이제 영화를 보면서도 계속 메모를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영화에서 계속 이 배우들이 엄청나게 많이 먹습니다. 이게 거의 이제 그 요즘 말하는 먹방이라는 말로 표현을 해도 좋을 정도로 어린 배우들이 계속 이렇게 뭘 먹고 있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배고파요, 영화 보면. 하나는 자기 이제 엄마, 아빠, 오빠한테 오히려 어른이나 오빠보다 뭔가를 챙겨주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밥을 차려주고 오빠한테도 밥 먹을래? 라고 물어보고 이런 굉장히 사려 깊은 아이였는데, 아이가 이렇게 밥 하는 데는 진짜 배가 고파서라기보다는 이제 밥을 먹는 동안은 그래도 엄마랑 아빠도 바쁘다고 하고 오빠도 사춘기여서 여자친구한테 더 관심 있고 이런 것 같은데, 우리가 같이 좀 얘기를 하면서 눈도 맞추고 좀 같이 얘기도 나누고 서로의 관심도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었겠죠. 근데 다 거절당해요. 매번 거절당하는데, 유미 자매를 만나면서부터 본인이 이제 그 굉장히 즐겁게 밥을 먹는 장면들이 연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요리들을 먹냐면 오므라이스, 계란 굉장히 잘 얇게 부쳐서 이렇게 밥에다가 이렇게 딱 덮어서 케찹 뿌려 먹는 오므라이스. 배우가 중간에 그런 얘기 하는데 이게 정말 내가 딱 원하던 맛이에요, 그런 얘기. 그리고 수박 화채, 여름의 맛이죠 진짜. 비빔면, 달걀찜, 뭐 계란으로 할 수 있는 응용 요리는 모두 이렇게 좀 잘 나온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의 레시피북이 있어요. 아예 하나는 요리에 관심이 많은 아이여서 레시피북에 있는 그런 요리를 레시피대로 하면서 또 기록하고, 그것들을 이제 유미 자매가 같이 먹으면서 이제 그 모습을 보는 걸로도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우리 집은 보면서 우리 집에서 먹는 요리들도 생각해보게 한 영화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 촬영할 때 그 오므라이스 씬 찍을 때는 배우들이 이 오므라이스가 진짜 맛있었대요. 전문 요리사가 만드는 건 아니고 스태프분 중에 한 분이 만드셨는데 너무 맛있어서 그 유진 연기를 한 7살 그 예림양 같은 경우에는 감독님이 왜 이렇게 많이 먹었니 할 정도로 맛있어서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 영화 보면서 이제 그 먹는다는 것에 대한 의미도 아이들이 먹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진짜 그냥 바쁘게 그냥 대충 때우는 음식이라기보다는 누군가 같이 이렇게 만들고 공유하고 그 시간을 함께하는 것에, 그 먹는다는 것에 이 의미가 이 영화에서는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오므라이스는 정말 먹고 싶더라고요. 저는 영화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그 우리들의 주연 배우들은 나이가 똑같아요. 4학년. 저도 어릴 때 생각해보면 어릴 때는 같은 학년만 세상의 전부인 줄 알거든요. 집을 떠나서 학교로 가게 되면 더 고학년이나 아니면 더 어린 나이의 아이들은 자기 눈에 안 들어와요. 나랑 같은 학년들만 이제 그 세상이 있는 줄 알고 그 세상이 전부인 줄 아는데, 여기서는 12살 하나랑 9살 유미, 어떻게 보면 어릴 때는 굉장히 큰 나이 차이가 나는 아이들이 친구가 되고 서로의 그런 어떤 물리적인 그런 것들을 극복하는 그 조건이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이들이 친해질 수 있었을까, 이 아이들이. 그런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서로의 집안 문제라는 걱정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나도 힘든데 알고 보니 너도 힘들었네,
이렇게 뭉치면은 힘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컸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 없이도 친해질 수 있었던 거죠. 이 영화의 갈등이 시작되는 부분이 너네 집이 더 낫잖아 우리 집보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은 갈등이 시작돼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 언니가 나를 굉장히 이해하고 있는 줄 알았고 나랑 같은 처지인 줄 알았는데 서운한 거죠. 그래서 너는 나를 절대로 이해 못해, 언니는 나를 전혀 몰라, 이런 식이 되면서 서로 갈등하게 되고 우리가 말하는 친구 간의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건 거잖아요. 성인이 되어서도 저는 이제 그 이런 갈등이나 서로에게 그런 대하는 태도 같은 것들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상처를 이렇게 누르고 같이 이렇게 뭔가 서로 이해하게 됐다는 아이들이 딱 한번 이제 그 여행길에서 그동안 이제 좀 서운했던 감정들을 격하게 토로하는 장면들이 생겨요. 집 나가면 원래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물론 이제 지나가는 동안 길도 잃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어린 아이들이니 얼마나 더 무섭겠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이제 좀 눌러놨던 것들을 감정을 이제 토로하게 되는 건 거죠.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가장 이렇게 물리적인 액션 플러스 그리고 심리적인 액션이 크게 보여지는 지점도 이 부분인데요. 배우들이 연기하기에도 저는 복합적인 감정들을 드러내는 장면이어서 이 장면이 찍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 바닷가 장면에서 한 명이 공격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리액션을 하고 그리고 거기 또 받아치고 이런 장면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배우들의 얼굴에 눈물이 이렇게 고여있는 장면들을 볼 수 있는데요. 서로 이렇게 이 연기를 하면서도 캐릭터의 마음을 이해하고 캐릭터 안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눈물이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지켜보던 감독님도 컷을 외쳐야 되는데 울고 있고 옆에 이제 그 스크립터도 울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이 장면 힘들었다는 얘기도 듣게 됐었어요. 근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한바탕 이렇게 서로 해소를 하고 서로한테 대해서 좀 약간은 서운했던 감정들도 툭 터놓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더 이해를 하게 되고 아 너도 힘들었구나 나도 힘들었지만 이 아이한테도 조금을 더 신경을 써줘야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좀 약간 맞춰 나가게 되는 건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은 집을 잘 지키자 이런 거였겠지만 결국은 이 바닷가에서는 그 목적과는 다르게 서로의 관계를 풀어나가는 그런 장면들이 연출이 되는데요. 이게 결국 상처를 회복하고 이 아이들이 앞으로 나가는데 성장을 하는데 필요한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장면이 해소하는 지점들이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 보시면 아이들이 동네를 뛰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요. 전작에서도 그 여름이 배경이었고 이번 영화도 여름이 배경입니다. 작년 그 30년 만에 가장 더웠던 그때 이제 촬영을 했었는데 그때 아이들이 바깥에서 뛰고 있는데 영화에서 보면 너무 색감이 빈티지하다라고 해야 될까? 화사롭고 빈티지한 색감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서 아이들이 뛰는 모습이 굉장히 생동감 있게 펼쳐집니다. 근데 생기 있는 모습들이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집 안에서는 굉장히 각자의 집안 문제로 각자의 부모님과의 어떤 관계로 좀 우울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 나와 있을 때는 좀 그런 이제 아이들이 본연에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도 그 밝은 햇살 아래에서는 아이들이 지금 어떤 환경에서도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걸 영화가 잘 포착해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실제로 이제 그 연기를 한 배우들도 어린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이 어린 배우들이 영화를 촬영하는 그 불과 이제 그 몇 개월 사이에도 잘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굉장히 어른 배우들이랑 또 다른 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촬영 한 달 동안에는 계속 미세하게 키가 조금씩 자라서 촬영 감독님이 어느 날 이제 감독님한테 아이 레벨을 이제 맞춰서 이렇게 어느 정도 다 세팅을 해놨는데 감독님한테 그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배우들이 갑자기 미세하게 성장을 해서 요걸로 가기는 힘들 것 같고 조정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게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꾸준히 이제 그 이렇게 아이들의 성장담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들도 그렇고 우리 집에 이르기까지 윤가은 감독은 이제 성인인 우리들의 마음까지 그 우리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그리고 이게 그냥 어린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성인들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관계 속의 어떤 그런 어려움들, 그런 거라는 얘기들을 해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그냥 이게 어린이를 뭐 어린이의 어떤 상황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마음을 끄집어내는 이유가 감독님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 어린이들의 얘기들이 그때도 지금도 이렇게 인생사는 해결이 잘 안 되는구나, 나도 마찬가지고 돌아보니 어렸을 때도 그랬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 이제 이 작품을 많이들 기다리고 계시고 또 이렇게 기대도 하실 텐데, 윤가은 감독님은 이제 장편으로는 두 번째 연출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연출을 하면서 이런 같은 비슷한 주제로 얘기를 할 때 연출자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과연 이제 그렇게 호평받았던 작품, 관객과 비평가 모두에게 호평받았던 작품을 가지고 이제 그 비슷한 소재로 또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소재로 만들었을 때 그만큼의 어떤 밀도를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 연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작품 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하셨을 텐데요. 본인한테는 다른 작품들보다는 정확히 말하자면은 그 성장영화의 기준점을 새로 제시했던 자신의 작품이 가장 큰 이제 윤가은 감독이 넘어야 할 산이었던 거죠. 그 산을 넘었을지는 사실 이제 그 여러분들도 영화 보시면서 또 판단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것보다 저는 이제 더 중요한 지점이 우리 집에는 분명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작의 연장선상에서 어떤 감독이 자신의 세계관을 계속 가지고 나가는 작품을 4년 만에 완성해냈다라는 거에 충분히 박수를 보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윤가은 동네 유니버스라는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 유니버스에 걸맞게 아이들이 그 안에서 뛰어놀고 성장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스스로 해결을 하려고 시도를 해보고, 해결이 되지는 않아요. 누구도 해결이 말끔하게 될 수는 없지만 그런 시도를 해보면서 어떤 방식으로 내가 이제 미래에 어떻게 살지의 어떤 에너지, 힘을 얻게 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윤가은 감독이 지금 우리 집에 이어서 세 번째 작품, 네 번째 작품을 만드는 데까지 갈 수 있는 동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사실은 이제 그 소년들의 성장담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있어 왔죠. 그런데 이 작품처럼 소녀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민거리들, 그리고 소녀들이 가지고 있는 행동들, 이런 것들을 이 그 소녀들의 성장 모험담이라는 틀 안에서 감독이 전개를 했다라는 것도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윤가은 감독이 한때 자신도 소녀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지점까지 봐서 시나리오를 쓰고 연출을 하고 같이 소통하고 만든 작품이 우리 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들, 우리 집이어서 정말 뭐 아까 이제 처음에 우스개로 그 다른 분들이 말씀하신다는 뭐 우리나라라는 얘기 하시는데, 그 우리 아이들의 얘기들이 계속 또 나와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우리 집 얘기는 여기까지인데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작품, 네, 또 주목할 만한 작품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